제가 클레센텐 테로 리더예요. 이 운세를 올리는 중간중간 제가 이제 생각나는 질문들을 하나씩 올려보려고요. 그 트럼프 문제도 올렸지만 대통령 누가 될까에 대해서도 올렸고요. 이번엔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김정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테로 카드로 김정은 미래 물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솔직히. 통일이 될까는 물어봤어요. 근데 올해 씨앗이 뿌려진다고는 나왔었어요. 성공한다고.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진짜. 왜 제가 안 물어봤을까?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김정은 어떻게 될까? 물어볼게요. 김정은, What's happening with 김정은? 제가 읽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띄워보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 데스 카드를 읽어도 보통 원래가 진짜로 죽거나 이렇게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김정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뒤에 있어요. 그거는 왜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가 배신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왜 데스 카드를 보고 죽을까 생각을 했냐면 10 of swords, 9 of swords. 그래서 clarifying 카드를 뽑은 거예요, 지금. 4 of swords가 나왔어요. 이거는 관이에요, 관. coffin. This is coffin. 그리고 데스 카드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타워 카드는 안 나왔으니까 뭐 갑작스럽게 죽은 건 아니거든, 죽는 건 아니거든요.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다가. 아우, 나 이런 카드 나오면 너무 싫어. 컴온. Don't do this to me. 이 카드로, 이 right away로 그냥 한번더 clarifying 카드. 이런 건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심각한 카드는 진짜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축배를 드는 게 나와요. 축배를 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축배를 드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Morgan Greer. 제가 되게 여러 개인데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디테일도 좋고 저랑 resonate 해서 좋아요. It resonates with me. 다른 카드들도 역시 뭐 괜찮은데 이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테로 카드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통 보면은 테로 카드라는 게 덱마다 의미가 조금씩 변해요. 같지가 않아요, 다.
같은 뜻도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확 변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right ways로 배워놓고 내용을 배우고선 리딩을 다른 거로 할 때는 같은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보니까들 한국에 덱들을 많이들 새로운 것들을 가져가. 저도 모르는 덱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로 내용이 디테일이 많은 게 있고 디테일이 없는 게 있어요. 와일드 카드라 그래가지고 그림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진짜 신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글쎄, 저는 그렇게 오래 했어도 30년 이상 저도 리딩을 했어요. 그랬어도 지금도 디테일이 눈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좋아해요. 정말. 정말 주로 많이 이 카드를 제가 써요. 다른 카드가 이렇게 있어도. 근데 다른 카드들은 의미가 조금씩 또 변해요. 같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킨 클라리피케이션 카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What is happening with him? What's happening? What's going on?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Eight of Cups, Eight of Pentacles. Eight, Eight이에요, 다. 이걸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게 장애물이라는 건 이 카드가 원래는 좋은 카드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썼고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듣질 않죠.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가 다 잘라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Eight of Pentacles의 부정적인 의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열심히 노력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면을 읽어야 돼요, 이럴 때는. 또 챌린징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남의 명령을 듣지를 않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약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약을 먹질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질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 지금 읽자면은 교과서대로 읽자면 아까 그거고 그리고 뒤에서 이 사람 뒤에서 아니면은 우리 뒤에서 우리 대한민국 몰래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지 뭔가 응? 아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여러 갈래 길을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약간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가까운 미래거든요, 이게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그래도 평화스러움이 찾아오고, 좀 안정이 조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정이 온다는 게, 정은이가 안정이 온다는 건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죽음, 아니, 이런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요, 이거는 관이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는
관으로도 읽지만 원래 다른 뜻이 많아요. 근데 같이 나올 때를 또 읽어야 돼요. 이 카드, 여러 카드가 나왔을 때 뜻이 확 변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만약에 정운이라면은 지금 일을 해결을 못하는 카드예요. 묶였다는 건 뭐예요? 어떤 때 아프단 소리도 된다고요. 아프면은 뭐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플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죽었던지 디스트럭션, 완전 파괴당한 상태. 완전히 끝장난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건 데스예요. 완전히 죽음이라고요. 그러면 죽을 거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제 클래리파잉 카드를 이렇게 뽑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정은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 아니면은 이게 통일이라는 소리도 될 수가 있어요. 꽉 묶여 있던 게 터지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일이 해결이 되고. 이거는 하나의 말하자면 뭐 성공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출발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죽으면 새로운 출발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제가 뭐가 그려야지 이거. 이럴 때는 클래리파이.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걸. 한번 다시 한번 샤플 해볼게요. 정은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클리어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이런 리딩이 나올 때는 카드를 한번 이렇게 프리비어스 에너지가 있잖아요. 좀 에너지가 묶여 있을까봐 이 벨이 있으면 벨을 쳐도 괜찮아요. 왜냐면 사운드가 또 클린즈가 되거든요. 약간 에너지 청소가 되니까. 세이지 같은 건 제가 쓰지를 못해요.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손도 막 그냥 알러지가 그래서 플랜트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플랜트들이 이렇게 전부 다. 근데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서큘런 같은 것도, 서큘러스 같은 것도 촥 이렇게 제가. 근데 집안에 그건 안 좋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서큘러스 저기 뭐야, 집안에는 그렇게 선인장 종류 뾰족한 거 놓지 말라 그랬고. 정은이가 어떻게 될까 집중해야지. What's going to happen to 김정은의 미래를 말해주세요. 테로카드를 통해서 저에게 김정은의 미래를 말해주세요. Tell me. 타워 카드가 나오면 갑자기 죽는 거지만 그 이렇게 타워 카드가 안 나오고 데스 카드 나오고 나인 오브 소울스, 텐 오브 소울스, 포 오브 소울스 이렇게 나오면 알타가 죽는 거죠. 알타가 병 뭐 사람들이 죽을 걸 알았다든지 병을 알았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김정은의 미래. 저 틀리면 이제 진짜 되게 혼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근데 아마 테로카드 제가 번역을 못해서 그렇지 테로카드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이거 다 메이저 아카나인데.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정원이가 새로 시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출발. 그리고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역시. 병을 치료하는 거고, 이거는, 눈속임을 한다. 든지, 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때 이런 카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사람 권력이 무궁무진하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읽기보다는 좀 뭔가 잔꾀를 부리고 있지 않나. 나인 오브 페나클스. 이건 새로 꾸미는 거예요. 집을 새로 꾸민다든지, 새로 고친다든지. 근데 집을 고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아니면 나라 자체를 고친다는 뜻인가? 이것도. possessive. 그러니까 자기 거를 놓지 않으려고 부들부들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시작점에 봐요. 다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정원이가 시작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글쎄. 이것도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 어떤 소식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식. 그리고 이것 역시 어떤 시작점이에요. 페이지도 항상 어떤 메시지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또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어린 사람으로 쳐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정신적으로 어리다든지, 꼭 나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걱정을 무지무지무지 하는 카드예요, 이거는. 걱정을 굉장히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침상에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다든지. 근데 시작이 뭐냐고. 나는 지금 이게 이런 카드들이 뒤에 나와야 되는 카드들인데 지금 미리 다 나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왜냐면 정훈이가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정훈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근데 글쎄, 그랬어 봐요. 어디가 어딨어. 다병 치료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다. 이것도 병 치료하는 거고. 위험이 도처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먼저 카드가 만약에 정원이가 죽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이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지금 현재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작?
다른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처음 리딩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정은이가 그 회의장에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대놓고 물어보죠. 혹시 정은이 죽었나? 정은이가 죽을 건가? 왜냐면 리딩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정은이가 죽을 건가? 정은이가 근데 이런 카드 리딩은 사실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은가? 건강이 안 좋은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은 사실은 남의 죽음을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자기 자신이 몸을 관리해야지. 누가 그렇게 뚱뚱하게 살찌랬나?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내 느낌에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정훈이 어떻게 될? 정훈이 건강이 어떻게 될 건가? 정훈이 건강이 어떻게 되나? 이제 스트롬이요. 이 사람이 아까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거 봐요. 식구들과 떨어져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운명의 수레바퀴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북한이. 이거 봐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다치는 카드도 돼요. 다치는 카드. 병, 상처, 사고, 다치는 카드 뜻도 돼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또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치료하지 못한, 뭐 옛날에 좀 안 좋았나 보죠. 그게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 위치에 이게 나온 카드가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울증도 와 있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런 거로 보여요. 페이지 오브 컵스. 이거 역시 치료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약간 그런 뜻이 돼요. 치료하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미숙하다든지 그런 뜻도 되고 그래요. 이거는 정은이가 아니에요. 이게 정은이에요. 오히려 이게 정은이고 이상하게 지금 이 사람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누구예요? 김평일이? 느낌에 이 사람이 김평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은이는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 누구 사람들과 지금 혼자서 요양을 한다든지 혼자 있다든지 지금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기관, 단체, 종교, 이게 장례식도 돼요. 장례식도 되고 결혼식도 되고 사람들이 이 뭐예요? 저기 옛날 관습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장례식도 결국 그 중에 하나예요. 뱁티즘이라든지 그 세례받는 그런 거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장례라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고 아니면은 지금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걸 얘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운명 정말 이거야말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북한을 운명의 수레바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일을 모를 정도로 내일을 모를 정도로. 아우, 더 헷갈리네, 나도. 처음 카드가 너무 그래 놓으니까 좀 놀랐어요, 저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다 같이 잘안 나오거든요? 지금 살아있는가? 살아있긴 살아있는가 보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술도 많이 먹고, 뭐 담배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에 쪼들려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이 얘가 예스 노 퀘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요, 예인가요, 아닌가요로 정은이가 많이 아픈가요? 그걸 물어볼게요. 정원이가 많이 아픈가요? 거동도 못할 정도로 아픈가요? 6 of Swords가 나왔어요. 내가 이걸 볼 때는 병이 더 악화되는 걸로 보여요. 악화돼서 나쁜 진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게 여행을 간다든지 집을 떠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또는 포기하고 떠나는 거거든요.